여러분들 혹시 일본에서 카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네.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 무려 7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거든. 여기서 말씀드린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뭐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일단 사람들이 물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면서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결국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늘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엔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싼 가격의 일본 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면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임금도 올리면 참 좋겠지만, 현재 엔화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은 일본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 수입할 때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어 있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원성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장기 국채 금리 허용 범위를 늘리면서 사실상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약 3,808조 원이나 되는 해외 투자금이 일본으로 회수될 거고, 이 상황은 결국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뭐 드레이그 패밀 아니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퇴 양난 일본 금리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물가 인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다들 물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일본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유지했다고 하죠. 아니 다른 국가들이 전부 눈치 살살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은 장인 정신으로 묵묵히 금리를 동결해왔던 거야. 2016년 1월 29일부터 무려 마이너스 0.1%라는 경이로운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보니 무려 7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해온 거지. 여기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금리란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간다는 거지. 그렇다면 일본이 도대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를 줄이는 방법을 쓰잖아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서 은행 예금을 시중에 유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물가 떨어지면 개꿀 아니야?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안 하게 되면서 수요가 없어지니 다시 물가가 떨어지는 경제 침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이로 인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일본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길래 저축도 못하고 있게 만들고 있냐면, 수십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최대가 1%대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많아.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0.1%라는 기준 금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늘리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도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하죠. 2022년 9월에는 3%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올랐을 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1991년 8월 3% 이후 31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뭐 이 상황은 일본이 진짜 오랜만에 물가가 오르는 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일단 2022년 품목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은 1년 전보다 6.8% 올랐다고 하고, 에너지는 13.3%가 올라 14개월이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정도라고 합니다. 나네 이게 무슨 일이냐 됐어. 갑자기 식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 됐어. 이제까지 안 오르더니 왜 이제 와서 오르는 거냐 됐어.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됐어. 맞는 말이다 됐어. 이러면 월급이라도 많이 주던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아니 잠깐만 여러분, 이게 다 경제 살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조금만 참고 버텨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일본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국민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엔화 약세로 성장한 기업이 투자하고 임금도 인상하면 선순환이 된다라는 행복회로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엔화가 외국 화폐보다 약세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을 수입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때 성장한 기업들이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소득이 다시 지출로 가는 선순환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의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네. 2022년 10월 일본의 명목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해 275,888엔, 한 하루 약 26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건 명목 임금이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한 결과였죠. 하지만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이랑 정반대야. 2022년 10월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2.6% 하락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순식간에 상승해버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게다가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외 화폐에 비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수입해오는 물건들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은 자체 에너지 생산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금률은 약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에너지는 싹 다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를 보면 2022년 11월에 무역 수지 적자는 2조 274억엔 한화로 약 19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불과 1년 전인 2021년 11월 원유 수입 가격보다 57%나 상승한 1000리터당 92,344엔 한화로 약 8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일본은 무려 1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빡센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굳건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20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뭐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로 확대했다고 하죠. 현재 일본은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고 해서 국채금리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정책이죠. 한마디로 장기 국채금리가 기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는 보통 변동폭의 상한 근처에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2일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0.483%까지 뛰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전 세계적인 긴축 정책에 합류하게 되었고 세계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니 2022년 12월 19일까지만 해도 달러당 엔화의 환율이 136.88엔 한화로 약 1300원이었는데 2022년 12월 20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끝나고 난 뒤 엔화의 환율이 131.70엔 한화로 약 125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건 하루 만에 엔화 가치가 약 4%가량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킹달러 현상이 심했던 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 20일에는 달러당 환율이 150.14엔 한화로 약 14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했을 땐 두 달 만에 달러당 엔화 가치가 약 12% 올랐다는 거죠.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건 일본에는 좋은 소식일 수도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은 일본은행의 장기 국채 금리 허용 범위 확대 발표는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통화로 바꾼 뒤 그 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해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저기 저 상품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아 왜 이럴 때만 투자할 돈이 없고 그러냐. 야 돈 없으면 그냥 빌려. 요즘 일본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많더라. 뭔 소리야 그건. 넌 이제 생각도 안 하냐? 이자 갚으면 오히려 손해야 손해. 새끼야 생각은 네가 없는 거지. 일본 금리 존나 낮아서 빌리면 그냥 개이득이야. 그리고 이제 말해 바로 달려간다. 이 말은 즉 해외 투자 자산을 매도하게 된다는 거고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랑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채권에는 표면 금리와 시장 금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면 금리는 채권 발행 시에 정해진 이자율로 채권이 발행되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채권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로 인해 채권은 발행했을 때의 가격에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시장금리, 즉 채권의 실질적인 수익률이죠. 먼저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채권의 종류별로 책정되는 금리로 흔히 채권금리라고 불리는데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나 물가 등의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채권 가격도 이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시장금리는 반대로 수요가 늘면 떨어지고 공급이 늘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금리의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년 만기 표면금리 2%인 원금 1000원짜리 국채가 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없어. 이러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서 매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국채를 싸게 샀어도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1020원 그대로네. 만약 매매 가격이 900원이라고 하면 수익은 120원으로 수익률 즉 시장 금리는 2%가 아니라 약 13%까지 오르는 거죠. 이렇게 채권 가격과 시장 금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 상황이다 보니 이걸 이용해서 국채 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국채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간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전날인 2022년 12월 19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590%였지만 2022년 12월 20일에는 전날보다 0.102%포인트 상승하면서 3.692%를 찍었습니다. 그 후로도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12월 27일에는 3.849%까지 상승했죠. 이 상승폭은 12월 19일보다 무려 0.259%포인트의 미친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 이때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순식간에 급등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2년 12월 19일 3.395%였지만 하루 만에 0.208%포인트 라는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022년 12월 20일에는 3.603%까지 올라갔죠. 뭐 국채금리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다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받으니 국채 매도로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갔을 거란 소리인 겁니다. 뭐 이 상황 결국 나라에 투자한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이로 인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가 클 거라고 하죠. 블룸버그에 의하면 일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금액은 약 401조 5300억엔 한화로 380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반 수준인 약 200조 7600억엔 한화로 약 1904조 원이 미국에 투자되었다고 밝혔죠.
뭐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세계적인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죠. 결국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시장은 일본의 실질적 금리 인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건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 추정치는 약 250% 이상. 이것을 원화로 계산해 본다면 약 1경 3천조에 달한다고. 아무래도 이 금액은 일본 국민 1인당 1억 원의 빚이 있다는 실감이 안 날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가지고 있는 대외 채권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대외 채권을 던지면 또 세계 시장은 요동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도 문제고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엄청난 쓴맛을 맛보기도 했잖아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실업자, 노숙자, 자살률이 급등하게 됐었고, 묵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죠. 너희들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1995년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5,841명이 성매매에 종사했고, 이 수치는 1994년보다 16.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을 겪은 일본은 현재 과거 버블 경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과 가계 부채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국가 부채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참 이래도 큰일 나고 저래도 큰일 나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일본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